그래서 이제 2002년에 좀더 진보된 논문을 하나 냅니다. Mediatoris microbial fuel cell using metal reducing bacteria, Shuanella putrefactions. Shuanella putrefaction이라는 금속 환원 미생물을 이용한 미디에이터가 없는 미생물 유전지.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저널은 아닙니다. 뭐이두 한국인 학자 그 한국인 학자가 낸두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을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저널에 못 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이 데렉 러블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사이언스 논문도 이 그룹에서 나온 건데요. 이분은 이제 지오벅터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Electricity production of Geobacter sulfur reduction attached to electrode. 전극에 부착된 지오박터 설퍼 리듀슨에 의한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붙어 있더라.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미디에이터를 분비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전에 미디에이터를 집어넣어야지 미생물 연료전지가 전기를 발생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디에이터 없이 미생물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그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제 그 연구의 트렌드고요. 이 발견에 의해서 사실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원거리에서 미디에이터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전자방출균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전자를 전달하는 작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죠? 예,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전극에 붙어서 유기물을 먹고 전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유기물의 분해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전자 전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90년 90 1999년에 그 미디에이터 없이 운전되는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발견은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연구가 그 성장하는데 굉장한 기폭제가 됩니다. 슈아넬라는 미디에이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미디에이터도 없이도 바로 직접적으로 전극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뭐 미디에이터에 이게 미디에이터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디어에만 의존을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슈아넬라에 있는 직접적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그 물질에 관해서도 발견이 됐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러블리라는 사람이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via Microbial Nanowire. 그래서 이때 이제 나노와이어라는 이름의 존재를 처음 공표를 했고 미생물 나노와이어를 통한 체외 전자 전달 현상 작용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논문인데 이것도 어떤 연구자의 논문을 계속 리젝시켜서 빨리 실험을 해서 워낙 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미생물학계에서 논문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저희 학계에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내노와이어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서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그런 이런 자기네들이 나노와이어를 발견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그룹에서 2020년도에 나노와이어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을 했다. 지오박토 설퍼 리듀슨의 주위에서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노와이어 이런 나노와이어에 대한 특허도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참고한 논문이 뭘까? 어떤 논문을 리젝시켜서 이걸 냈을까라고 생각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Electrically conductive bacteria nanowire produced by Schwannella onidensis strain MR1
and other microorganisms. Schwannella onidensis strain MR1. MR1은 manganese reduction bacteria란 뜻입니다. 그래서 망간,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오박터 슈아넬라는 이 금속을 환원, 고체 금속을 환원하는 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고체 금속을 환원할 수 있으니까 전극도 환원을 하는 거죠. 전극의 전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에서 생산되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진 미생물 나노와이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질을 보면요, 굉장히 다르죠. 확연히 이게 낫죠. 네, 이거 보십시오. 나노와이어 그래파이트. 그래서 이 미생물 간의 나노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폭발을 했었죠. 제가 유학했을 때. 네.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활 중에 지오박터하고 슈아넬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기화학에 조금 전 이렇게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막 현미경 관찰도 하고 군식구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공학 기반이에요. 저는 사실 유학을 갔을 때 근데 제가 좀 미생물 석사과정 때 미생물에 좀 열중을 했거든요. 군식구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 동료들이 정석희는 생물학과 출신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뼛속까지 공학자입니다. 요새 뭐 제가 뭐 전남대학교 와서는 사회과학자 같다, 뭐 화학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뼛속까지 공학자입니다. 그때 과학을 중시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PCA 이게 이제 지오박터 서프리두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슈아넬라 오네이데시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미생물의 전기화학적인 측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얘네들의 그런 그 전기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물학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미생물 연료전지,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이 있어서 전기화학적인 측정만큼 정확하고 아주 실용성 있는 그런 그 방법은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나노와이어를 붙여서 주로 전자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슈아넬라는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전자 전달을 한다. 전국으로 이 슈아넬라가 얼마나 많은 그 전자를 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하고 내노와이어를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하냐 거기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디에이터로 보통 70% 정도의 전자를 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전기적인 생리학 두 미생물의 전기적인 생리학을 쓴 논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림 제공된 그림을 포함하는 그 논문인데요. 전류 생산을 보니까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2.72mA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류를 생산을 했고요. 슈아넬라는 0.12mA의 전류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20-30배 차이죠. 임피던스를 측정했습니다. 지오박터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슈아넬라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전기적인 저항이 얼마나 걸리냐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방법을 썼는데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150에서 235매 저항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슈아넬라는 6000에서 7000오매 저항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40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40-50배 정도 차이.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전하량인데 그러면은 이 전하량이 그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오박터가 접종된 그 전극하고 슈아넬라가 접종된 전극하고 전하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전기 용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전기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지오박터는 9에서 10 밀리F 그 다음에 슈아넬라는
3.3에서 3.5 밀리F였습니다. 훨씬 높죠. 거의 3배가량 높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능이 주어박테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주어박테어가 낫냐, 슈아넬라가 낫냐, 뭐 이런 논쟁도 있고 하는데, 아 제가 보기엔 그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고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주어박테어가 사실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인데, 이 미생물이라는 건 시스템의 구조나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변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슈아넬라 연구를 통해서 이 미생물 전기학에 대한 이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저 과학은 과학으로 봐야지. 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거 사실 우리가 창조한 미생물들도 아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미생물 연료전지 학자들이 또그 맨날 요구하는 게 이거 뭐 미생물들을 새로 배양해서 접촉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환경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마인드가 없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가 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미생물 중에서 특정 미생물을 자라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운전 조건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환경 공학자들은 좀 그런 넌센스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연을 나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미생물이 체외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생물의 그 구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얼 셀러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 아시죠? 여러분들 미생물학 들었으면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네. 여기 이제 미생물의 구조를 보면은 안에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은 보통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죠.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그 다음에 유클레오이드. 요거는 이제 미생물은 그 우리 진핵생물처럼 핵이 이렇게 핵막에 둘러싸여지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그 내세포막, 외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습니다. 페리플라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캡슐이 둘러싸여 있고요. 필리, 요 기억하세요? 필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져 있고요. 필리로 이제 미생물 간의 무슨 뭐 정보 교환이나 뭐 에너지 물질 교환 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알려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젤라, 요거는 이제 그 꼬리인데 요거를 막 움직여서 그 미생물들이 이동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인지 한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펩티도글리칸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 있죠. 이게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가 페리플라즘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의 염색 여부에 따라서 그람 네거티브와 그람 파지티브 셀의 그이 결정이 되죠. 예. 요거의 염색의 차이가 상당한 그런 미생물의 그 막의 차이, 막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 그 차이를 결정한 데 쓰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립 리포폴리 사크라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예. 이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 bulk juice, harvesting electricity with microorganism, lovely가 다시 또 네이처 리뷰에 2006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 낸거 보면은 이제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필린, 여기서 필리는 필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너 멤브레인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틴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 프로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자 전달에 관련된 효소들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MAC A, PPC A, 그 다음에 OMC B, OMC E, OMC 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다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보면 C타입 사이토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C타입 사이토크롬이 뭐냐? 이게 이제 요새 헤모그로빈 아시죠? 그래서 힘 프로틴인데 힘 프로틴은 뭐냐면은 철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체외로 전자를 전달하는 미생물들은 이힘 프로틴이 이 C타입 사이토크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에 철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좀 빨간색을 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네틱 스터디를 통해서 이 배열이 다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효소 그 C타입 사이클로빈 배열이 되어 있고 전자를 전달시키고 있다라고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너 멤브레인에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 논문의 서론을 잠깐 읽으면은 A new form of microbial respiration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units microorganism conserve energy to support growth by oxidizing organic compound to carbon dioxide with direct quantitative electron transfer to electrode. 이해가시죠? 미생물 호흡의 새로운 형태가 최근에 알려졌다. 무엇이냐? 미생물이 에너지를 습득을 하는데 자신들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 분해를 할때 직접적으로 정량에 맞게 다이렉트 쿼터티브 일렉트로 트랜스포트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그 얘네가 전자에 전달을 하는 만큼 그 양에 해당하는 만큼 미생 오게닉을 분해를 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걸 통해서 그게 정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의 직접적인 전달 방식은 이 전자 전달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월한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These microorganisms termed electricizen. 그래서 이 미생물을 electricizen으로 명명을 했는데 offer the possibility of efficiently converting organic compound into electricity in self-sustaining system with long-term stability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이 논문은 어디서 출판이 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슈아넬라 네노와이어의 논문을 먼저 냈다가 이상한 이유로 계속 리젝을 당하고 지오박터의 네노와이어 논문을 봤던 그 그룹에서 출판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 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슈아넬라 오네이덴시스 MR은 네노와이어 아우터 멤브레인 앤 페리플라즈믹 익스텐션 오브 더 엑스트라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컴포넌트. 이 미생물의 네노와이어는 그 외세포막과 페리플라즈믹 연장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 요소의 연장.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Proposed structural model for Schanella nanowire. These nanowire are outer membrane and periplasmic extension, including the multi-hem cytochrome responsible for extracellular electron transport.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을 위한 여러 개의 힘을 가진 사이토크롬을 포함하는 아우터 멤브레인과 페리플라즘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내노와이어 그 내노와이어는 요 뇌세포막에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뇌세포막의 연장으로 되어 있죠. 뇌세포막의 연장, 그 다음에 페리플라즘의 연장. 뒤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발견입니다. 제가 이게 뭐가 맞는지 끝까지 추적은 안 해봤는데 뭔가 이 과학자의 오기가 느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We report to 2-hour analysis the first time in vivo observation of the formation and respiratory impact of nanowire in the model metal-reducing microbe Schanella ornate disease MRON. 그래서 라이브 프로레센스 메저먼트, 이뮤노 레블링 앤 퀀터티브 진 익스프레션 애널리시스 포인트 투 MRO 내나와요 as an extension of outer membrane and periplasm that includes multi-heme cytochrome responsible for ET 요게 중요하죠. rather than pilin-based structure as previously thought. 그래서 pilin-based structure는 이전에 그 러블리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필름 베이스드 스트럭처가 아니고 아우터 멤브레인 뇌세포막과 페리플라즘의 연장이다라는 게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진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까지 내노와이어에 대한 저 2014년까지의 결과이고요. 제가 또 사실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더 나왔는지.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사진인데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in Mitochondria, 위키피디아.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인에 관한 그림입니다. 원래 미생물에 관한 전자 전달 그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대신 갖고 왔는데 미토콘드리아와 그 원핵생물, 그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 프로케이오트 원핵생물, 단세포 생물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도 뭐 설명하는데 에너지 대사를 설명하는데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미생물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않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생물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보통 정설은 미생물이 그 다세포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하게 됐다는 게 과학계의 그 정설이고요. 네.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세포 생물의 세포의 크기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인류사 추적할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을 해서 뭐 모기에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런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고인류사를 공부하고 그 연구하고 하잖아요. 예, 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회로고요. 어쨌든 걸 여기서 물질이 나오면은 얘가 NADH가 NAD로 변하면서 이건 전자 전달에 관련된 조효소인데 전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되죠.
산화가 되면은 여기 들어갔던 전자가 이 프로틴을 하나씩 지나면서 프로톤, 수소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수소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 내부는 지금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밖으로 계속 빼주는 거죠. 빼줘갖고 여기서 이제 산소 호흡하는 생물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마지막에 산소를 만나서 프로톤과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에는 수소 이온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소 이온이 되게 많은데 수소 이온이 이게 ATP 신테이즈, ATP를 합성하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TP를 합성하는 효소가 프로톤을 하나씩 들여보내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저장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일할 때 이게 계속 쓰이는 거죠. ATP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생물학적 배터리 구조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고요.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은 아까 전에 그 물질의 대상을 통해서 아세틸 코에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사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의 상태로 보면 시트릭 액시드죠. 예, 그래서 시트릭 액시드 사이클인데 시트레이트로 변하게 시트레이트 신테이즈가 되어 있지 그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물질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뭘 발생하냐? NADH나 ATP 같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GTP도 만들고요, ATP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 물질을 대사를 통해서 생체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에너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 활용성이 훨씬 높은 그런 세포 내에서 활용성이 높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체인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하버드 온라인에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그린 매우 단순화시킨 그림인데요. 좀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공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건데 일렉트론 도너 이제 기질이죠. 기질이 들어가면은 케이타볼리즘 이하작용을 해서 CO2가 나오고 NAD를 NADH로 만들고 아세틸코에이는 에나볼리즘의 작용으로 가고 NADH의 전자가 전자전달 체인을 통해서 나와서 내노와이를 통해서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나간 프로톤이 ATP 신테이즈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ATP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도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이제 미생물이 산화하면 프로톤으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부의 pH가 그이 pH가 높으면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죠. pH가 낮으면 프로톤 농도가 pH가 높으면 프로톤 농도가 낮은 거죠. pH가 낮으면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하는 공간의 미디움의 pH가 높을수록
이 그레디언트가 높아져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잘 빠진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